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 강의 제9번째 시간,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15절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하고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좀 어떻게 보면 끔찍한 그림 것 같습니다. 모세 혈관을 통해서 흘러나온 피, 모세 혈관이 터지는 그 피. 극도로 감정적인 과로, 상태일 때 작은 모세 혈관이 땀샘 근처에서 파괴되어 땀과 함께 흐르는 일이 있습니다. 의사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이었습니다. 현대의학계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통을 분석해 본 영상을 본 강의 마지막 부분에 삽입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강의 제9번째 시간으로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입니까? 아니면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까?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은 너무나 지나친 이기적이고 주님께서 가르쳐 준 주기도에 부합된 말씀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에게 어떤 누가 잘못하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지 아니하면 내 죄도 그대로 두어두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옳은 기도 마음간적일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느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날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육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사람의 육신을 위한 기도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 내가 자꾸 혼란해하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이 기도는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 일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는 앞으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는 현재 당하고 있는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악에서 구하여 달라. 오늘 제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하겠지만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악에서 구원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지만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몸부림을 쳐도 시험에 들지 않기 원하여서 애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악에서 구하여 달라. 이겁니다. 바로 이때를 위한 기도가 바로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소극적인 신앙은 악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괴롭다, 저것이 괴롭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예배에 방해가 된다, 이래서 다른 곳으로 피해 가서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여 가는 것은 소극적인 신앙생활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은 악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복음의 말씀, 진리의 틀을 세워가는 것이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극적인 것은 악을 피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것은 악을 끊어버리는 것. 참 힘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의 뉴올리언스에 살고 있을 때에 해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피난 갔습니다. 그때 뉴올리언스의 해일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그 도시가 그냥 수장되어 버리는, 물속에 잠겼다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다 생명만 구하여 나왔습니다. 피난간 그곳에 겨우 자리를 잡아서 생활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허리케인이라는 녀석이 와서 모두를 날려버렸습니다. 이 허리케인은 뭐 자동차도 집도 그냥 송두리째 효리바람에 싸그리 몰아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던져버리죠. 자, 이렇게 되고 보니까
겨우 목숨만 남아서 어디로 찾아왔는 거니? 캘리포니아로 찾아왔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찾아와서 이주해가지고 생활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곳에 빅원이 온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때 나는 멕시코에 있었습니다. 멕시코에 있을 때에 빅원이 온다면 샌디에고에서 멕시칼리까지, 멕시칼리는 멕시코에 있습니다. 까지 그냥 샌디에고에서 쭉 찢어져서 떨어져 나가. 그냥 바 캘리포니아가 완전히 독립돼 떨어져 나가 섬으로 되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 이겁니다. 그럴 때 내가 하는 말이, 만일에 빅원이 온다면은 나는 자동차로 못 올라가고 배 타고 미국 가야 되겠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빅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국 이 사람은 하는 말이 어디에 가도 안전한 곳은 없구나. 내가 이곳을 피하여 저곳 가니 저곳에 또 그보다 다른 어려움이 있고 또 피하여 왔더니 또 다른 힘든 일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피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면서 악을 끊어버리는 삶이 되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삶에도 피할 것은 피하여야 하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악한 그 일들에 대한 시험과 시련을 피하지 않고 잘 도전하여서 그 악을 끊어버리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악이 무엇이겠습니까? 악은 무엇인고 하니, 악의 그 주체는 사탄을 총칭하게 됩니다. 악한 자는 사탄을 총칭하게 되는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심기운 뿌리운 자라. 마태복음 13장 1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한다면 사탄이 이미 그 마음을 주관하고 그를 괴롭히고 그에게 들려진 복음의 말씀이 사라지게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악한 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는 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악한 자가 있습니까? 다시 말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반항하고 하나님 말씀에 도전장을 내고 힘들게 하는 성도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악한 자입니다. 그 악한 자는 사탄의 부림을 받는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타나는 말씀이죠.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저희 뿌리운 말씀을 뺏어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심겨지지 못하도록, 거기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한단 말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악의 최선봉자고요. 사탄은 악을 도모하는 자요.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요. 사탄은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자요. 거역하는 자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악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려먹었습니다. 악한 자였습니다. 헤롯은 베들레헴의 어린이들 죽이는 악한 자였습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에 베들레헴의 어린이들 두살 이하의 모든 어린이 다 죽여라. 그래서 베들레헴의 어린이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침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지시를 받고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애굽으로 피난 가는 망명 가는 그런 일이 생겼었습니다. 헤롯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는 그 회개 설교를 외면한 악한 자였습니다. 결국 요한을 목베어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핍박하고 팔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 믿지 아니하는 자 모두 악한 자류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팔고 예수님을 팔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는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인물이 된다고 한다면 가룟유다와 같은 현대판 가룟유다들 수만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인물들 있습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핍박하고 팔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 믿지 아니하는 자 모두 악한 자입니다. 무고한 백성을 괴롭히는 자도 악한 자입니다. 어느 가정이든, 어느 사회든, 어느 단체든, 어느 국가든, 세계 어디든지, 무고한 백성을 괴롭히는 자, 인권 유린하고 살아가는 그들, 결국 악한 자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슬픈 일이든, 질병이든, 죽음이든, 환란이든, 기근, 시기, 질투, 투기, 모두 악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악에서 구원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악에서 구원받기 위한 기도가 바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앞으로 성도는 놀라운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악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악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합니다. 멍과 벼루를 가까이 하면 하얀 종이는 깨끗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악한 환경에 사는 자는 악에 접하고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악과 대적하여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악한 환경에 사는 자는 악에 접하고 빠지기 쉽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의 교육을 위하여 세 번이나 이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학교 근처로 이사 왔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짐작이 갑니다. 신앙인 역시 주위 환경, 친구, 동료 등등이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과 사업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무엇을 일을 하는 그들은 복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벽에 기세도 복을 복복자를 쓰고 숟가락에도 복복자를 쓰고 이것저것 전부 다 복복자를 쓴다고 해서 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 인방에 복복자를 썼다고 복이 그리 들어오는 것도 아니요. 복복자를 문에 대문에 붙였다고 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악인의 꾀를 쫓아 악인이 꾀하는 그 꾀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겁니다. 죄인들이 앉아서 뭘 궁리하겠습니까? 그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자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하는데 악의 포위망에서 풀어주심을 위한 기도입니다. 악의 수중에서 구하실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악의 수중에 있는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출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번제물이 되어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310명의 부하 직원을 동원하여서 조카 롯을 구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출하여 출애굽하였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영도자로 삼고 출애굽하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로서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여 냈습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로 많은 사람이 필요 없었습니다. 단 300명이면 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였습니다. 공산당의 손에서 맥아더 장군은 이 민족 대한민국을 구원하였습니다. 맥아더 장군 하면 우리는 잘 알지요. 인천 상륙작전 맥아더 장군 그의 동상은 인천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맥아더 장군 동상을 끌어내려 엎어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전했던 자도 있었습니다. 공산당 역시 맥아더 장군의 동상도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당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맥아더 장군의 동상은 그대로 여전히 건립하고 있습니다. 6.25 사변 때 9월 28일 수복 후 서울중앙청 광장에서 서울 수복 반환식이 거행될 때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은 치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던 순간 장군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자기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라는 저 미국에 있습니다. 태평양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한 대한민국을 악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달려왔었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였습니다. 그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악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구원한 일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의 눈물은 기쁨이 가득한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악한 자의 손에 빠진 자를 갖가지의 방법으로 그 시대, 그때 그 사람들을 들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셨습니다. 세계 여러 곳곳에서 악에서 허덕이는 자들을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구출하였습니다. 지금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미얀마든 세계 어디서든지 악이 가득한 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국민들, 백성들 구출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용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하라고 하였으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은 험악한 악의 무리에 의하여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 그는 나의 허물과 죄를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는 번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렸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 부활로 인해서 나는 영원히 새 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로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지상 낙원은 이루어질는지 몰라도 저 천국은 나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조성되고 그날이 이루어질 때 천군 천사와 함께 재강림하신 그날이 고대되고 마라나타 하며 기다려집니다. 의사 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등을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에 누가는,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사도 바울의 선교 동역자로서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방인인 헬라인이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또 많은 목격자들을 만난 가운데에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었습니다.
그 누가가 기록한 것은 예수님 피땀을 흘렸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나 마가는 이렇게 기술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그는 의학에 대한 상식이 부족했으리라 봅니다. 의사인 누가는 이렇게 기술하였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에 대한 현대의학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기록하기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에 대한 현대의학자는 말을 하기로 극도로 심한 고통과 스트레스, 못의 혈관이 터지고 흐르는 땀에 섞여 땀샘으로 흘러나오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어떠하였는가를 분석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고통을 누구를 위해서 받으셨습니까? 당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고통은 겟세마네 동산의 그 간곡한 기도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여 달라고 간곡히 부르짖는 그 예수님 그 기도 아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내가 십자가에 지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의사가, 현대 의사가 말을 하는 이 영상을 함께 보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긴 영상입니다만 일부 조금만 잘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갑시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현대의학자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기록하였는데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핏땀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의학 속으로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극도로 감정적인 과로 상태일 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핏땀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의학 속으로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극도로 감정적인 과로 상태일 때 작은 못의 혈관이 땀샘 근처에서 파괴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피와 땀이 섞여서 분비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부터 매우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